전주 씨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방 재정 건전성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생활이 어렵거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배려를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박원기 기자가 전합니다. 전주시가 오는 9월 말까지 10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에 대해 강력 조치합니다. 8월 29일을 기준으로 전주시에 체납된 세금은 지방세 322억 원과 세외 수입 391억 원을 모두 합해 약 713억여 원. 이중 세외 수입 체납액은 과태료나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세금이 제때 거둬들여지지 않으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제 지방세가 전주시의 큰 세입 중에 하나인데 지방세를 제때 징수를 못하면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체납의 강력 징수를 위해 모든 세입 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고액과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과 급여 등을 압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합니다.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세외 수입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 압류, 예금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으로는 번호판 646건에 1억 400만 원을 영치해서 606건에 6,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하지만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았거나 생계 등이 막막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되어서 공개 실적이 실익이 없거나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동산은 저희가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차량도 압류 기간이 5년 이상 되고 차량 15년 이상 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들은 이렇게 풀어줘 가지고 회생하는데 한편 전주시는 지난 4월에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에는 43억 원을 목표로 56억 원을 징수해 초과 달성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11월에도 체납액 징수를 계획해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반드시 징수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